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에서 중요한 세 개의 점, 나의 손과 몸의 거리입니다. 자, 손과 몸의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가야 된다는 거는 뭐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왼팔의 역할은 지렛대 역할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원의 반지름의 역할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자, 내 손과 몸의 거리는 어떤 이미지로 진행을 하시면 좋냐면은 이 나의 손에 움푹 들어간 이 뼈와 명치에 선을 연결을 하고 그 선이 계속 균등하게 가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서 가는 느낌으로 그런 이미지로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왼팔의 경우에는 왼팔은 펴지면 좋죠? 보통 어떻게 많이 펴려고 하시냐면은 힘으로 많이 펴려고 하세요. 팔의 개념은 이런 늘어지는 느낌으로 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팔의 개념은 이런 늘어지는 느낌으로 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를 보시면은 펴려고 안 하고 늘어뜨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펴집니다. 이런 개념으로 펴셔야 하는데 이 팔을 어떻게 많이 펴려고 하시냐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펴려고 하세요. 꺾일 정도로 이 정도까지 펴고 막 쳐요. 팔꿈치가 막 부셔질 것 같아. 그래서 엘보가 있으신 분들은 팔을 핀다는 개념이 조금 바뀌셔야 해요. 팔은 펴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팔은 이런 늘어뜨리는 개념으로 펴지게끔 만드셔야 되시고, 자, 만약에 내가 옆에서 측면 사진을 찍었는데 팔이 이렇게 꺾여 있죠? 그래서 너무 이런 팔이 꺾여 있는 분들은 오히려 팔을 느슨하게 해서 구부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소프트하게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자, 그리고 팔에 대한 개념은 왼팔은 이렇게 강제로 막 뻗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아크를 크게 하면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아크를 어떻게 크게 하려고 하냐면은 왼팔을 이렇게 쭉쭉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따라가고 허리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요. 어깨도 따라가고 이렇게. 자, 이거는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크를 멀리 하더라도 구심점이 깨지지 않는, 나의 피벗이 깨지지 않는 공간 안에서 내가 팔이 펴지는 것이 유용한 팔의 펴짐이지, 이러한 피벗이 무너지면서 내가 왼팔을 피는 거는 내가 강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 공간은 나한테 오히려 독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피벗이 깨지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좋고요. 이거를 왼팔을 막 이렇게 펴면서 스윙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오른손. 네, 오른손은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은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고 이 오른손으로 펴주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실게요. 왼팔의 영향을 없애고, 자,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고 어느 정도 쭉 늘려주는 느낌. 이 느낌을 익스텐서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익스텐서 액션으로 쭉 늘려주는 느낌으로 밀어줄 겁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올려볼 거예요. 내리고 맞고 나갈 때도 그런 느낌. 그래서 다른 부분은 느끼지 않고 이 오른팔로 늘려주는 느낌으로 해서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이런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갖게 되면은 나의 손과 몸의 공간이 굉장히 유지가 잘 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손과 몸의 공간을 잘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기 위해서는 왼팔을 강제로 편다가 아니라 이런 늘어뜨림을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스윙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클럽을 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맨손으로 그런 느낌을 느껴보시면 좋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아예 오른팔로만 해서 올릴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왼팔도 올라가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하고, 힘의 작용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명치와 손의 이 공간을 유지를 하면서 진행되기가 쉬운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화에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공과 나의 이 거리, 그리고 손과 나의 거리, 이 부분이 잘 지켜지게 되시면은 굉장히 일관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과 이 거리를 익스텐션 액션으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는 느낌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많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잘 칠 수 있는 거고, 이런 공간이 많이 깨지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관성이나 비거리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연습장에서 이렇게 손과 나의 공간의 유지가 되는 연습을 하시면은 플레이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형 프로였습니다.